예, 과리향산 정상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예, 과리향산 정상 나왔습니다. 아, 멋있다. 과리향산 구기울의 산림청 1561m. 여기는 날일자가 붙어있구나, 한자에. 멋있다. 아, 정말. 아, 1990년 10월에 세웠구만. 여기 가리향산에는 왕자에 일자를 뺐네. 저 일자를 붙인 게 일본 놈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멋있네. 돌탑도 멋있고. 아니, 제가 찍어 드릴 텐데. 아, 찍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같이 제가 찍어 드릴까요? 여기, 이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만 들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 네. 한번 하고. 네. 아, 그러고 주변 잠깐만 찍고. 네. 150.1m. 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옆으로. 아. 네. 상관 없습니다만. 예.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저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네, 저한테 그대로 주시고. 네, 잠깐만 이거 찍어보고. 제가 한 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1561m에. 예. 야, 가리향산. 그, 날일자를 왜 뺐을까요, 여기는? 누가 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뺐잖아요, 누군가. 예. 그게 날일자를 그냥 임금왕자를 써도 가리향산이니까 원래 가리국이라는 나라고 왕이 여기서 왔다 갔다고 저 여기다 저거 뭐 산성도 쌓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게 굳이 날일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날일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일본이죠. 예, 네, 일본 놈들이 여기다 의도적으로 한 이 날일자를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가리왕에 우리 역사에 가리왕 고기를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임금왕자였는데 이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산에까지 이렇게. 지명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성씨뿐만 아니라. 그놈들이 아주 지구가 여기서 살라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알고 이렇게 누군가 지금 항의를 하려고 항의하는 뜻에서 저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요. 아유, 형님, 저 인증샷만 한 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